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은 해외 법인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해외 시장의 개척을 잘하고 있는 두 종목 소개해드립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의 그런 내용이었고요. 먼저 오리온 오래간만에 또 얘기가 나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연결 매출 영업이익은요. 우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 증권사에서는 오리온을 받아볼 때 중국 법인 쪽 실적 성장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중국 법인은 양상빵, 세봉, 견과바 이렇게 적극적인 신제품 이런 부분이 잘 출시가 되면서 판매될 거라고 얘기가 되고 또 시기적으로 춘절 효과도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초코파이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중국 법인에서는 2011년도가 마지막 이었거든요. 판가 인상이. 근데 오래간만에 판가 인상이 된다면 그것만 따져도 중국만 따져도 오리온의 연결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한 6% 정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중국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매출단에서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타낸 재료인데요. 이게 21년도 올해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에도 견조한 중국 법인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17년도 좋지 않았지만 18년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법인 매출 특히 이제 중국 쪽 이런 부분이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중요한 부분은요. 우선 실적을 봤을 때 이미 1월 최대 실적을 시현했고 2월에도 견조한 흐름이 유지 중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올해 1분기 의미 있는 실적이 나와줄 수 있을지 일단 시장 기대치는 충족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리온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1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6,034억 원 정도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증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1,0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실적은 중국 법인이 좀 전사 실적을 이끌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 법인 쪽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상치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리온을 좋게 봐야 할 이유가 중국 시장에 있는 거 이쪽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K-푸드를 알리고 있는 오리온인데요. 오리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 러시아도 신규 제품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인도입니다. 인도가 세계에서 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잖아요. 한 4억 정도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2억 정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쪽에서 초코파이 생산 그 공장이 설립이 되면서 이제 초코파이 생산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해외 신시장 개척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서려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긍정적인데 인도에서 10번째 해외 생산 기지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중국이 5개고요. 그리고 베트남이 2개, 러시아 2개 이렇게 해서 9개가 있었는데 이제 인도에서 공장이 10번째 생산 기지가 나타나면서 아주 이제 파가 이제 넓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외 매출이 잘 나오는 것은 성장에 있어서 큰 모멘텀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 주가 아직 역사적 밴드 하단에 위치되고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가 풀리며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업종 내에서 부각된 실적 모멘텀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이 증권사 애널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적 시즌에 대안으로 판단하고 업종에서 그래도 실적을 잘 이끌 수 있는 1등주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리포트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 17만 원 유지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다산 네트워크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해외에서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해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부진했던 이유가 뭐 M&A 비용도 있었고 명퇴금, 스톡옵션, 영업권 손상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주요 일회성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도 일정 부분 영향은 좀 있을 거라고 하네요. 자회사 구조조정 그리고 M&A 관련 비용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대규모로 반영되기 때문에 약간 체감은 좀 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에서는 하지만 이런 일회성 비용은 있지만 미국 수주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미국 수주 성과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보시면 이게 작년이고 그리고 올해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순이익은 소폭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영업이익이 58억 원 정도 감소한 게 나타났고 그리고 순이익은 292억 원 정도 좀 감소한 게 나타났는데 이런 흐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앞서서 미국 수주 성과를 이제는 봐야 된다. 뭐 실적은 이미 좀 나왔고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5G 장비 업종 중에 탑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호주의다. KMW, 이노와이어리스와 함께 역시 다산 네트워크스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우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뭐 안 좋은 이유가 일회성 비용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작년 실적 결과 올해 실적 전망은 그다지 나쁘진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옵텔리언을 비롯한 뭐 다수의 M&A를 통해서 하반기 미국 1등급 통신사 진입이 유력해진다라는 부분인데요. 옵텔리언 좀 설명을 해드리면 다산 네트워크스의 미국 자회사가 다산 존 솔루션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캐나다의 광통신 업체인 옵텔리언을 인수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M&A로 지금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데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 듯 했고요. 그리고 올해 4분기부터 미국 광통신 투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일본 쪽에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수주가 좀 확대되고 있어서 일본도 수출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주 국내에서도 받아갈 수 있으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호재성 재료가 다분하다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참고로 해보시고요. 자, 현재 다산 네트워크스는 미국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뭐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M&A를 통해서 급인 다른 통신 장협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눈여겨보시고요. 현재 연간 4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수준으로 매출액이 퀀텀 점프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으니까 이 의견도 여러분 잘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주가 18,000원 그리고 매수 제시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죠. 자, 오늘 해외 성적이 좋을 것으로 올 한 해 예상이 되는 다산 네트워크스 오리온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